그러나 사실은 이 생리 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초경이다 폐경이다 이거를 개개인이 얘기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. 그렇지만 이 에스트로겐 농도를 낮추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. 첫째는 절주입니다. 이 간 기능이 떨어지면요, 이 에스트로겐이 간으로 와서 파괴가 되고 최종 대사를 마치는데,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제대로 조절을 하지 못합니다. 또 이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죠. 이 콜레스테롤이 바로 이 에스트로겐의 원인입니다. 그래서 이 유방암 발병률도 비만한 환자한테 더 많습니다. 그래서 몸에 비만도가 떨어지면 유방암 발병률도 떨어집니다. 그 다음에 이 수면입니다. 이 우리 수면 조절 호르몬이 이 멜라토닌입니다. 이 밤에 잘 때는 멜라토닌이 많이 올라가고 낮에는 떨어지고 하는 건데, 이 멜라토닌도 역시 에스트로겐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합니다. 그래서 불면증이 있다든지 또 야간 근무를 한다든지 아주 저녁 늦게 자고 그런 습관을 가지면 좋지 못합니다. 그래서 이 충분한 수면을 취해라. 그 다음에 운동입니다. 적어도 그 유산소 운동을 한 시간씩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만 해주면 유방암 발병률이 50%는 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에스트로겐 농도 낮추는 이 생활 습관들이 유방암을 발병률을 떨어뜨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러나 이 에스트로겐만으로 유방암 발병률이 5년 사이에 50% 이상 증가하는 이유를 대지 못합니다. 충분치 않습니다. 제가 주목하는 것은 내분비 교란 물질입니다. 이 환경 호르몬이라고도 얘기를 하죠.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연 환경에 존재하는 화학 물질입니다. 그 중에서도 생체 내에 흡수돼서 호르몬에 관여하는 내분비계에 혼란을 일으키는 유해 환경 물질입니다. 이 내분비 교란 물질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. 여러분 혹시 비닐을 주방에서 비닐 제품을 접촉하지 않은 그런 생활을 상상해 봤습니까? 실제로 암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부분은 특히 거선 치료에 있어서는 주방에 쓰는 용기가 유리와 스테인리스 이외에는 일체 못 쓰겠습니다. 굉장히 현명한 처사입니다. 그게 1940년대 때 일인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빈도로 우리가 환경 호르몬에 적용을 하고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. 그뿐이 아니라 샴푸, 화장품, 또 우리 주변에 수많은 내분비 교란 물질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유방암이 많이 늘고 또 젊은 사람들한테 생기는 유방암이 예후가 좋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내분비 교란 물질입니다. 그래서 유방암의 예방에는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유방암의 치료를 위해서는 이 에스트로겐 농도를 낮추는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물론 유방암의 치료에 있어서는 에스트로겐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기도 합니다. 그러나 요새는 에스트로겐 리셉터 그리고 수용체가 없는 젊은 암 환자들 많이 있습니다. 처음에는 있다가 나중에 이제 없어졌겠죠. 그래서 생활 환경과 특히 주방 환경을 바꾸는 것이 유방암의 예방과 치료에 굉장히
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그런 젊은 분들은 꼭 주방 환경에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. 기타 생활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